오늘 중앙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민 선수, 이진석, 이기준, 강병현, 박진철 선수가 오늘 베스트 5를 구성을 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정민, 정희엽, 무동현, 표경도, 이동희 선수가 오늘 또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양 팀의 경기 티버프로 출발을 했습니다. 명지대학교가 그렇죠. 오른쪽에서 표경도, 표경도 정확합니다. 또 이 초반에 이런 집중력을 좀 끌어올려서 경기력을 좋은 경기력으로 엘리엄 박진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명지대는 예상을 못했겠죠. 네, 표경도의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이 골밑에서 3명의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이정민의 석점 들어갑니다. 지금 우동현 선수가 포스트 공작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패스들이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희 다시 한번 이정민이고요. 바운드 패스 이동희 밀고 들어갑니다. 이동희의 레이업. 그렇죠. 골밑 2점. 지금도 이제 이동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명지대학교 정희엽 표경도 막아내고 있는 이진석입니다. 선수도 유일하게 이긴 경기가 1라운드 때 명지대와 맞대기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네. 그렇죠.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죠. 중앙대 입장에서는요. 정희엽 정협이 크게 한 바퀴 돌았고요. 뒤쪽으로 빼준 패스가 가로채기 중앙대학교 박진철 두 번 휘저은 다음에 득점으로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광민 문상옥에게 문상옥 페인트 존에서 바깥쪽으로 공을 빼줬고요. 이 공을 끌어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강병현 날아올랐습니다. 이번 스틸 이후에 플레이가 좀 아쉬웠죠. 문상옥 리바운드 강병현에게 노르크 패스 박진철 오른쪽 코너 문상옥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갔습니다. 표경도 왼쪽으로 주는 척하면서 안쪽에서 이동이 이번에는 깔끔했습니다. 오른쪽 우동현 우동현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살아났습니다. 추가자의 득까지 얻어내고 있는 우동현 선수. 양팀 모두 다 감독 속이 열불나는 그런 석점 들어갑니다. 김태현 그런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명지대 김태현 선수가 정의엽 선수 이름도 꺼냈었거든요. 네. 정의엽 선수 전득점 엘리웁 다시 한번 박진철 리포터 게임 클락 우동현 오. 올라갔습니다. 벽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우동현 선수였습니다. 중앙대가 이제 2쿼터 시작하자마자 높이의 우위를 살려서 10점 차까지 벌렸었거든요.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이정민 이동희에게 넘겨줬고요. 이동희가 투샷 떨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정민 선수가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희 선수의 속공이 마무리될 수 있었거든요. 네, 샤클락 5초 4초 3초 남겨놓고 석점이 들어갑니다. 성광민이 탑 쪽으로 박진철 밀고 들어갑니다. 박진철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그쵸.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의엽 선수가 레이업을 저렇게 던질 수밖에 없었던 강병현이 건 강병현이 빠르게 네. 박진철 선수가 골밑에 서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4쿼터는 조금은 이제 백 문상옥이고요. 이준석 반패스 밀어줬습니다. 문상옥이 보너스 원샷까지 얻어냈습니다. 표경도 지금은 넘어져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김정원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문상옥에게 공을 건네줬습니다. 외곽 쪽에서 45도 정확합니다. 이기준 선수가 공직 제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점을 네. 던지는 건데 이정민 직접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박진철 오~ 박진철의 외 원핸드 덩크였어. 바운드 패스 밀어준 공 박진철이 가로채기 성공. 박진철 다시 한번 왼손 덩크. 전반전까지는 명지대학교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 경도에 석점 있었고요. 아, 아쉽네요. 외곽 쪽에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아~ 석점까지. 박태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80, 90대 66. 큰 점수 차로 중앙대학교가